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거룩한 예배로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도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심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을 모시며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하루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7장 10절에서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숫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숫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암미다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속에는 봉헌 제사를 드리고 있는 열두 지파를 보게 됩니다. 제단을 완성하고 성막을 완성하고 헌당 기념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제사죠. 그래서 총 12일 동안 그 헌당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지파별로 그 지파의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이 나와서 바로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헌물의 내용은 소제물과 번제물과 속죄제물과 화목제물 이렇게, 그리고 또 헌물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헌물로 드린 것은 12지파가 쭉 나오는데 동일해요. 그 양이나 그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133겔의 은반, 그러니까 은 접시, 그리고 133겔 하면은 한 1.5kg 정도 돼요. 오늘날 무게로. 그리고 70세겔은 한 798g 정도. 그래서 은 그릇, 그러니까 은 대야 한 개. 그거는 이제 그 지파의 우두머리 되는 사람이, 유다지파는 나손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은 접시 큰거 하나랑 대야, 은으로 된 대야 하나, 그걸 이제 헌물로, 헌당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번제물로는 숫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그리고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그리고 속죄제물로는 숫염소 한 마리, 그 다음에 화목제물로는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로 소두 마리, 순양 다섯 마리, 숫염소 다섯 마리, 그리고 1년 된 어린 양 다섯 마리, 이렇게 그 동일한, 각 지파별로 동일한 제사의 내용을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10일 동안, 그래서 그 안식일과 관계없이 무조건 첫날부터 12일 동안 한개 지파가 대표의 우두머리가 똑같은 이 봉헌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죠. 그리고 그 순서는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동서남북으로 이제 지파들이 세 지파씩 이렇게 편성이 돼 있었는데, 제일 먼저 진행하는 지파가 원래 이제 스불론이 제일 첫째인데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이제 이사갈, 스불론, 이게 이제 동쪽에 세 지파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게 진행하는 숫자랑 그 순서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이제 동쪽에 있었고, 이제 시계 방향으로 해가지고 남쪽에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 그다음에 서쪽에는 이제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그다음에 이제 북쪽에 있었던 단과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이렇게 순서대로 12일 동안 하루에 한 지파씩 해가지고 12일 동안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렸죠. 그러니까 10일,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12일 동안 반복해서 똑같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한 지파씩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막이 지어진 거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또 백성들이 한 지파씩 이렇게 동일하게 제사 제물을 이렇게 소제물과 번제물과 속제제물과 화목제물 이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연합됨, 하나님과의 대속함 이런 제물들이죠. 그러니까 매일 제사장들이 이런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물을 받고 그래서 그 12일 동안은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헌당 제사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2일 동안 똑같은 제사가 반복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진행 어저께 이제 본문 속에서 7장 1절부터 83절까지는 그 진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진행하기 전에 이제 한 달 전으로 이렇게 되돌아가서 이 제사 드린 것을 강조하면서 이제 기록을 한 거거든요, 모세가. 그래서 반복되는 제사였지만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러나 그 반복되는 제사를 할지라도 그 속에 백성들의 지파를 대표하는 모든 지파들의 그 믿음과 그 다음에 기쁨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막이 완성됐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그 기쁨과 또한 그 제물을 드릴 때도 자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도 일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주님의 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수요일 날도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새벽에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반복해서 드려지는 예배지만은 그 속에 우리가 기쁨과 믿음과 자원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반복되는 예배를 할지라도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직접적으로 기쁨을 받는 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태도로 기쁨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리는 예배와 제사를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신다. 너무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매일 매주마다 혹은 매일마다 반복되는 예배이지만은 그것을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진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헌당하며 드렸던 예배 제사의 모습처럼 우리가 기쁨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 예배 매 순간순간 드려지는 예배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그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회복 그리고 믿음의 능력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공급을 받는 것이거든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기쁨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는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것은 이제 헌당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거든요. 사실 우리에게도 헌당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빚이 있는 걸 다 갚게 되는 그날 진짜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헌당 예배로 올려드리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지금 많이 갚아야 될 빚이 많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성막이 완성되고 또 이스라엘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명령대로 그 모든 성막이 완성되고 또 레위 지파들이 그 성막에서의 모든 제사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일들이 다 완료되었을 때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감격적인 그리고 기쁨과 우러나오는 예배 우리가 그 광야 속에서 이 드려지는 제사를 10일 동안 드려졌던 이 제사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너무나도 놀랍고 정말 은혜로운 그런 장면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집니다. 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도 이렇게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그 믿음의 자세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온 지파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모습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언젠가는 우리 교회가 완전하게 모든 빚을 다 갚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헌당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날이 올 것을 우리가 또한 기대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예배 자리에 늘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